근데 이 성대 결절이 사실 어른들에게서는 좀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한데 어린이들도 생긴다고요? 네. 이게 이제 그 성대결절이 아이들은 남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거든요. 남자들이 네. 보통 5살, 6살 때 소리를 많이 지르고 또큰 소리를 지르고 하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네. 남자들이 많이 생기고 사춘기가 되면은 또 여자들이 많이 생겨요. 남자들은 그때 말이 없어지고 여자들은 또 수다가 생기기 네. 때문에 사춘기 때 여자가 또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어렸을 때 또 하나는 이제 뭐 운동 같은 걸 하면서 네. 또 이렇게 기압 같은 걸 많이 지르다 보니까 그럴 때도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죠.